윤혜숙입니다. 좋은 말, 행복한 말들은 하면 할수록 빛이 난다고 합니다. 오늘 좋은 말, 행복한 말들 많이 하시고 많이 받으시고 빛이 한없이 퍼지는 그런 날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인 바탕을 바꿔가면서 네, 능수화를 그려보겠습니다. 예전에 다른 그림을 그리려고 칠했던 그런 캔버스들이 많으시죠? 그 캔버스를 이용해서 색을 바꿔가면서 바탕을 바꾸면서 이렇게 그림을 새로 네, 그립니다. 이런 과정을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가지고 있던 캔버스를 여러분께 이렇게 바꿔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 위쪽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하늘 위쪽으로 쳐다봐지는 능수화를 그릴 거예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전에 다른 걸 그리려고 했던 캔버스를 다시 꺼내서 이렇게 바탕을 바꾸시고요. 저는 여러분께 명예와 여성스러움이라는 뜻을 가진 능수화를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능수화가 활짝활짝 펴가는 계절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눈이 가는 꽃들이나 풍경이나 이런 걸 정하셔서 이렇게 한 번씩 그려보시면 행복을 더 느낀답니다. 그래서 능수화의 네, 전체적인 구도를 잡으시고요. 능수화는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이 계열로 이렇게 같이 섞어서 칠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핑크핑크 여성스러움도 나타낼 수 있게 핑크도 살짝 섞어가면서 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능수화 잎은 따로 이렇게 떨어진 잎이라기보다는 같이 하나로 붙어있는 잎이더라고요. 꽃잎의 모양이나 결을 잘 살피셔서 그 모양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잎들은 약간 이렇게 속까지 싹 보이는 잎의 방향이고요. 앞에 잎은 살짝 앞으로 꺾어진 잎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구도와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짝 빨간색은 빨간색, 노란색은 노란색 이렇게 색감을 좀 정확히 구별 지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점점점 붓질을 해가면서 펴 바르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꺾어진 부분은 경계가 안에 보이는 색감하고 겉에 보이는 색감하고 확연히 다를 테니까 그 꺾어진 부분의 색감을 좀 더 진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자리의 잎들은 항상 다른 잎도 그렇지만 햇살과 가까워서 햇살을 받으니 약간 밝은 톤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수와 속의 약간 짙은 부분을 같이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더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저는 네, 그러거든요. 능수와 하나만 그리기에는 조금 더 허전한 맛이 있으니까 아직 피지 않은 능수와 봉우리를 그려놓겠습니다. 능수와는 줄기는 밑으로 떨어지지만 꽃잎과 이 몽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햇살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가 밑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같이 바닥으로 이렇게 자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을 좀 살려서 하늘 방향으로 몽우리를 그리시면 좋을 듯 합니다. 햇살 방향이고 하늘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역시 자연은 되게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또 자연에 대한 여러 가지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오늘은 능수화를 완성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구도를 잡고, 또 이렇게 마른 다음에 조금 더한번더 칠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주황색, 노란색 이런 거를 칠해서 마무리한다기보다는 자꾸 노란색, 주황색, 핑크색, 빨간색 계열을 자꾸 섞어가면서 그 표현을 여러 번 붓질로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몽우리 속에, 꽃몽우리 속에 속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짙은색으로 표현하는 게 좋고요. 가장자리를 밝은 톤으로 이렇게 칠하는데 저는 가장자리의 경계를 조금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자리는 살짝 물감을 얻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잎사귀의 잎이 조금 예뻐 보이지 않아서 살짝 또 모양을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붓질을 여러 번 해줌으로써 꽃잎의 두드러진 부분을 또 표현할 수도 있고요. 색감이 원래의 구도를 딱 잡고 색칠한 게 아니고 밑에 이제 하늘색 비슷한 색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다시 또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계열을 잡고 또 하늘색 주변에 또 칠하는 이유는 밑에 잎들이 슬쩍슬쩍 보이는 느낌으로 하늘빛하고 잎이 보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초록색을 칠해서 가고 있고요. 꽃의 가장자리를 흰색으로 다시 이렇게 칠해주는 거는 꽃 주변이 흰색으로 이렇게 빛나고 있는 그런 모양을 그리고 있고요. 꽃잎에 이렇게 가장자리를 흰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꽃을 강조하기 위함도 있고요. 햇살이 그렇게 꽃을 예쁘게 비춘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하고 흰색하고 노란색하고 이렇게 섞어가는 의미는 잎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꽃봉오리가 여기저기 슬쩍슬쩍 보인다는 느낌의 그런 표현도 되고
하니까 색감을 여러 가지로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탕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느낌으로 칠하셔도 되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 사진 찍은 거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해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가장자리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자리를 조금 얹는다 생각하고요. 이쪽에 잎이 좀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조금 키우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괜찮은가요? 그래서 붓질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꽃잎의 결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붓질을 하시면 네, 도드라진 그런 모습이나 꽃잎이 누워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나타낼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주황 계열을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길 가다가 눈수화가 늘어지게 펴서 한참을 쳐다보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는데요. 꽃도 예전에 많이 주변에 있었는데 안 보였더라고요. 같은 자리에서 항상 늘 자랐던 것 같은데 그동안은 못 보고 이렇게 산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을 그림으로써 이 주변에 꽃들이나 이런 풀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관심 있게 보이고 이렇게 여기에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왜 몰랐을까 싶어요. 그만큼 관심 있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세상을 많이 보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줄기를 안 그리니까 조금 뭔가 또 허전한 것 같아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이 꽃 한 송이 또 몽우리를 같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줄기를 위에다가 쭉 그려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능수화를 그려보았습니다. 능수화의 뜻은 명예 여성스러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도 명예와 여성스러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입히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